거슬려서 올려놓고. 안정일 거. 장기지. 아니 그 둘이 뭐 이렇게 얘기를 둘이... 뭐 해요? 아니 이거 만지작거리길래 뭐 하나. 어 둘이 이러다가 썸 나겠어. 어 둘이 이러다가 썸 나겠어. 어 광수 기 빨개졌는데. 그리고 광수야 아름다운 그림 원하는 것 같은데 너 살 빠져서 되게 못생겼어 지금. 아름다운 그림 원하는 것 같은데 너 살 빠져서 되게 못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로맨스하기는 그러니까 로맨스하기는 지금 머리도 너무 짧고. 머리가 짧으면 민감하냐. 머리 짧으면 얼굴이 얼굴 상태가 최상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옛날에 알지? 어니스트라고 알아요 영화. 어니스트라고. 어니스트. 어니스트 가볼 거다. 어니스트 대학 가다. 어니스트 동물원 가다. 아니면 뒤로 쓰든가. 뒤로 써봐 뒤로. 아니 옆으로. 옆으로 한번. 옆으로 쓰라고? 야 너 나 밥으로 가자. 옆으로 쓰면 돼. 옆으로 쓰면. 다인한테 물어봐. 어느 게 더 나은지 물어봐. 어때 지금 누나 지금? 그래. 아 근데 광수가 진짜 힘들었나 봐요 드라마 촬영하면서. 왜, 왜? 그때 아니 그때부터 진짜 못생기지긴 했어요. 내가 전형적으로 웃으면서 막 한 장 나는 스타일이야. 아니 그때 진짜 내 스타일리스트도 너 보고 되게 멋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약간 산송장 같은 느낌이야. 약간 산송장 같은 느낌이야. 송장까지 나와. 산송장. 이제 깐깐징어도 아니야. 자, 다이아몬드 분배를 위한 첫 번째 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첫 번째 미션은 세 글자로 말해요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한 글자를 듣고 커플이 한 글자씩 이어 말해 총 세 글자의 말이 되는 단어를 완성하면 성공. 세 글자? 완성하지 못하면 탈락인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이라고 하면 바, 지. 아. 청, 바, 지가 만들어지면 완성. 청포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